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9회. 이번 시간은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저는 닥터K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닥터K TV 검색하셔도 좋고요. 주식 생초보 탈출기 검색하셔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지금 대략 2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참고할 만하시다 하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 이용하시면서 주식의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자, 주식 생초보 탈출기는 실전 적용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한 30분 가량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라고 하시면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추세 매매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방송해 오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추세 매매를 제가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오뚜기만 보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엄청난 하락을 지금 했었는데 거의 한60% 가까운 하락을 했죠. 1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빠졌으니까 8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죠. 자60%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큰 하락을 멈추고 이제 이동평균선들을 다 돌려내고 어저께 정도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이었죠. 이렇게 양봉이 뜨는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잘 가져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는 저 평소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가 어저께는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 매도를 지금 받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상당 기간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쭉쭉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오르다가 조금 눌리고 조금 오르다가 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크게 치고 가기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할 때는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후죽순한다는 것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같은 오뚜기의 상황만 봐서도 자, 이렇게 우상향할 때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할 때뭐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못해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한 것들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지지선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눌림목 매매란 것도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다가 요만큼 조정을 받았으나 20일 이평선은 좀 위에 있습니다만 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 시도 놓은 거거든요. 또 가다가 60일 지지를 받고 또 올라가고 또좀 밀렸으나 이때는 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수직 상승을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세가 우상향일 때 우상향이라면 상승 추세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같은 종목인데도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요, 이렇게 우하향할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왜냐면요, 우하향한다는 것은 하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좀 올라가 봤자 밀리고, 올라가 봤자 밀리고, 또 올라가 봤자 밀리고, 계속 밀리지 않습니까? 그 밀린다는 건 저항선에 이렇게, 저항선에 이렇게 받쳐서 자꾸 밀린다는 거거든요. 자, 주식을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상승 초입에 따라간 것이 좋은데 그것이 힘들다면 오늘
주제인 눌림목을 이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짧게 요게만 일단 놔두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죠. 이렇게 상승하다가 밀렸으나, 이 밀린다는 것은 조정받는다는 거잖아요. 또 반대의 표현을 하자면, 반대의 표현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눌림목을 줄때 이렇게 타이밍이 놓으면 매수에 동참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뭐라고요? 이렇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조금 주고, 그 조정이라는 표현을 눌림목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20일, 60일을 받쳐놓고 상승할 때, 이럴 때 매매하셔라. 사실 이 부위는 눌림목이라 하기보다는 돌파형에 가깝죠. 이렇게 전고점 부위를 조금 눌리고 돌파하는 것을 같이 따라갔으니까 돌파형에 가깝긴 하나, 자, 이런 부분들 이만큼 상승을 하고 요만큼 눌리고, 자, 요때 다시 올라갈 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눌림목 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고요. 그럼 또 지나가선 또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상황에 봐서 지금 눌림목을 좀 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교적 60만 원을 찍고 76만 원이면 16,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60만 원에 16,000원이면 30%좀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한5% 정도 되겠네요. 25% 상승이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할 때 이렇게 앞방송에 보시면 이렇게 꺼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상승하려고 할 때, 자, 지금은 3일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자, 여기에서 눌려서 반등을 하고 다시 눌림목을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러한 부위에서 매수하는 것을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뚜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요. 자, 여기 위에 보면 전고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고점이라 하는 것은 앞전에 시연되었던 이 고점을 전고점이라 하거든요. 그죠? 자, 이것들이 지금 전고점 라인에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가 지금. 그래서 한 번에 확 치고 가기보다는, 자, 좀 눌림목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어저께 기관 외국인이 좀 사주었고 강한 양봉을 세우면서 거래까지 세웠다면 이 상단 시도가 아마 나왔겠지만, 여기서 보면 또 수급과도 관련 있지 않습니까? 기관 외국인이 어제 팔았거든요. 개인이 그것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저께는 세게 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눌림목 매매. 자,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가볍게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도 또 같이 접목을 해보죠. 자, 여러분 앞 방송들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부위가 지지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위에 오면 빠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깨어지고 나면 어떻게 바뀐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지선이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니까 이 부위에 오면 밀리고, 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밀리고, 또이 부위에 오니까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저께 또 이렇게, 자, 저항을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식 매매할 땐 지지와 저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눌림목 매매라 하면,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자, 오뚜기는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종목으로 그럼 한번 해보죠. 카카오로 한번 해볼까요? 카카오의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이런 지점.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 여러분들 눈치 좀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하는 종목들은 절대로 추천 종목은 아니고요. 이렇게 분석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난 것들을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긴 하락들을 다 돌파하고, 자, 이제 상승 추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방송에 설명으로 지금 대상을 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상향하는 종목입니다.
눌림목 매매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추세 매매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추세,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는 편인데요. 나중에 고급 기법들을 설명할 때는 단기,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를 마치는 데이트레이딩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그러한 것들은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한테는 비교적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고 크게 권장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중장기 차원에서 설명드리다 보니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상승하고, 자, 이 부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9만원대, 그죠? 9만원대 전고점 있죠? 9만원대 가니까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파해서 이평선들을 돌파해서 올라갔으나 이 부위에서 매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자,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밑에 이평선들이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 놓았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표시를 해보죠. 자, 요 부위입니다. 그쵸? 뭐라고요? 이렇게 돌파를 시도한 종목을 내가 돌파 초기에 미처 보지 못했거나 이때 확인을 좀 하고 싶으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밑에 이평선들은 이렇게 깔아놓고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돌파 다시 눌리고 돌파할 때 여러분들 매수에 참여하셔야 눌림목 매매를 잘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눌림목 매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